해명대학교에서 피구 대전이 열렸다. 오늘은 총 3판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들 긴장한 모습이 여력하다. 이럴 땐 힘찬 구호로 긴장을 풀어준다. 계속되는 호텔의 득점. 그렇지만 행책과도 만만치 않다. 호텔과의 에이스가 등장했다. 저 누구야? 경란 언니. 경란이야? 역시. 이제 세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잡았다. 경기가 끝났다. 아쉽게도 1라운드는 호텔의 패배로 끝나버렸다. 2라운드? 첫 판의 호텔과의 패배. 첫 판의 경기가 끝나고 옹기종기 모여 다음 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아니 근데 A3명 남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A3명 맞아. 미워하지 마 얘들아. 다시 한번 힘찬 기합과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쪽이네. 경기의 시작. 아직까진 다들 여유롭게 승부를 이어나간다. 시간이 지나고 두 팀 다 비슷비슷하게 남고 있다. 두 번째 판은 호텔과와 생책과의 무승부. 마지막 판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다시 힘찬 구호를 외친다. 나 몇 번이야? 마지막 경기. 시간이 지나고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 아쉽게도 호텔의 패배로 경기가 끝난다. 코로나 끝나고 처음 열린 체육대회인데 오늘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원래 저희가 생활체육 학과라서 1학년 때, 초등 때 심판만 보다가 처음 이렇게 다른 과랑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결과가 우승이라서, 우승은 아니고 일단 이겨가지고 네, 기분 좋습니다. 그 호텔과는 어떠셨어요? 상대해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적하기 좀 힘들었나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겨우겨우. 네, 그럼 다음 경기를 위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경기를 이제 내일 또 경기가 있으니까, 오늘 이겨서 있으니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보다 더 빠르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상대팀으로 이제 생활체육학과랑 붙게 됐는데 어땠는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이제 생체과라서 처음에 겁을 많이 먹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쉽게 2대1로 졌지만 그래도 1승을 거뒀기 때문에 나름 만족합니다. 일단은 생활체육학과 첫 출전 상대가 저희라서 너무 영광스러울 거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다음번에는 생체를 이기겠습니다. 그 열심히 뛰었으니까 호텔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 먼저 이렇게? 호텔 화이팅 하는 거야? 너무 신청했죠? 같이 구 아니면 아까 했던 구. 네. 내가 못했어요? 어. 호텔 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건강 경영학과 2학번 기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이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일단 제가 대진표를 뽑았는데 여기 학교에서도 제일 유명한 생체파랑 붙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떨렸는데요. 역시나 다름이 아니게 졌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죠. 그쵸. 네, 다음 체전 2학기 때 큰 체전을 위해서 저희는 원기를 쌓아서 열심히 하도록 위로. 하나, 둘, 셋.